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신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시가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실록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실록축제는 마곡사의 실록을 만끽할 수 있는 숲 해설과 명상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공주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마련됐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2017 논산 딸기 축제 평가 보고회를 갖고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주한 파나마 대사 등 6곳의 외교 사절단이 방문한 올해 딸기 축제가 국제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문제점 토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된 2017 논산 딸기 축제는 전국에서 6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245억여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섬 관광 특화 전략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특색 있는 지역 발전 방안 수립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도서 관광 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에 색을 입힌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부재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림식품부에서 철새북상 종류와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 급감,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서천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전북과 인접한 금강하구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